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수풍정괘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풍정괘는 물을 상징하는 감괘가 위에 있고 바람을 상징하는 손괘가 아래에 있는 모양의 괘입니다. 물이 바람을 타고 내려앉아 한 곳에 고이면 샘이 됩니다. 수풍정괘는 이러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괘입니다. 그래서 샘을 뜻하는 우물 정자를 괘 이름으로 썼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마을 주민들 모두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그것을 점유할 수 없는 공용재입니다. 수풍정괘는 이러한 우물의 속성에 빗대서 공동체를 잘 건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괘사를 보시겠습니다. 계업불계정, 무상무득, 왕래정정, 흘지역미율, 정리기병흉. 마을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뀌지 않는다.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없다. 오가며 모두 우물물을 마신다. 줄이 조금 짧아 우물물에 미치지 못한다. 우물이 마르고 두레박이 깨지니 흉하다. 긴 세월이 흐르면 공동체의 모습은 바뀝니다. 가옥의 구조도 바뀌고 구성원들도 바뀌고 인심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물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는 자리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오래전 떠난 제 고향 동네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물을 길러 먹었던 우물 자리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물은 만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물은 인간 본유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웃끼리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유대하는 공동체 정신은 불변한다는 것이 주역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마을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잃는 것도 없는 것도 없다는 것은 이러한 불변성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왕래정정은 우물의 개방성을 나타냅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우물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낯선 이방인이라 해도 우물의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낯선 이방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 분쟁이 날 수도 있고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줄이 짧아 우물물에 미치지 못한다. 우물이 마르고 두레박이 깨지니 흉하다고 한 문장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이웃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지는 효사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초육효사와 구이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정리불식 구정무금. 우물에 진흙이 있어 먹지 못한다. 오래된 우물에는 새도 오지 않는다. 정곡사부 옹패루. 우물 바닥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독이 깨지고 물이 샌다. 우물에 진흙이 있다거나 바닥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우물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곳에는 새도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새는 이웃을 뜻합니다. 국가로 보면 주변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수주의를 내걸고 문을 딱 걸어 잠그면 결국 내부의 우물이 마르듯이 국력이 고갈되고 결과적으로 흉하게 된다는 것이 주역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독이 깨지고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리더가 나타나서 국가의 대외정책을 과감하게 바꾸면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구사묘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설불식, 위아심측, 가용급, 왕명병수기복. 우물 바닥을 청소해도 먹지 못한다. 내 마음이 슬프다. 물을 길어 쓸수 있다. 왕이 현명하면 모두가 그 복을 받는다. 문을 걸어 잠그는 세월이 길어지면 그 후유증이 오래가. 그래서 우물 바닥을 청소해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도탄에 빠진 삶을 보면서 개혁군주는 슬퍼합니다. 그래서 위아심측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바닥을 청소하면 결국 우물물을 다시 마실 수 있게 되고 도탄에 빠졌던 국민들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용급 왕명병수기복이라고 했습니다. 육사효사와 구호효사는 새로워진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추무구. 우물에 벽돌을 쌓으니 허물이 없다. 정열한천식. 우물이 맑고 시원하니 샘물을 마신다. 벽돌을 쌓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시원한 우물물을 다시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공동체의 기강을 유지하려면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류교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수물막 유부원길, 물을 깊고 우물을 덮어두지 말라. 믿음이 있으니 크게 길하다. 우물을 덮어둔다는 것은 남들이 먹지 못하게 우물을 폐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폐쇄적인 마음을 거두고 믿음을 가지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크게 길하다는 것이 주역 수풍전교의 결론입니다.